여튼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부인 공무원 사적 동원, 법인카드 유용 뭐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앞서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의 무속 논란이나 처가 재판 중인 처가 리스크들이 불거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하게 취급된 대선이 굉장히 이례적인데, 후보의 배우자 문제가 대선에서 이렇게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후보의 어떤 결격 사유까지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사실 대통령 부인은 특별한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그냥 관행상 저희들이 존중하고 국가적인 예의를 이렇게 차리는 수준인데, 현행 대통령제에서 이 대통령 부인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 후보들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을 보면 결국은 그 자식 때문에 정부가 그 정권이 레임덕에 빠진 경우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이런 그 직계 가족들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결격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 아니시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대통령 그 배우자가 법적인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지금 세금이 많이 거기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적인 업무를 수행을 해야지 그걸 뭐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통령의 배우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주제 또는 한 분야의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거기를 돌봐서 그 대통령이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것 아니면 이런 정책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그 모범 사례가 우리도 나오는 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